나를 씻을 수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나르시시스트 특성은 주로 여러 사람,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는 보이지 않다가 당신과 1대1로 있을 때 보이기 쉬운 특성입니다. 이런 특성을 보이는 나르시시스트는 대체로 보상 심리가 매우 강한 편이라 이런 나르시시스트가 겉으로는 매우 멀쩡하고 선량하고 좋은 일을 하는 대의명분을 따라서 사는 사람 같아 보여도 사실은 가까워진 당신에게 아주 함부로 그리고 가혹하게 대할 위험성이 있는 나르시시스트입니다. 그리고 이런 유형이야말로 가까워진 사람에게 매우 잔혹하게 돌변할 수 있는 나르시시스트죠. 이런 나르시시스트 습성에 대해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나르시시스트를 관계 초반에 감지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런 나르시시스트는 당신과 1대1로 대화를 시작할 그 즈음부터 자신을 엄청 고난을 겪은 영웅처럼 묘사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나르시시스트를 여러 명 보았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겉으로는 매우 소박하고 좋은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변 사람들에게는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습니다. 누군가 이들의 모순이나 이상한 점을 감지하면 오히려 그런 걸 느낀 사람이 문제 있는 것처럼 보이기 십상이죠. 그래서 이들의 착취나 문제점은 은폐되기가 쉽습니다. 이들은 겉으로 다른 사람들,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항상 유난스럽게도 선량하고 과할 정도로 자기 비하에 가까운 겸손한 말을 씁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좀처럼 자기 개성이나 욕심을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자기 주장을 하기보다는 언제나 선하고 아량있어 보이는 이미지를 갖고 있죠. 한마디로 이미지 포장에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이들은 이들이 나르시시즘을 해소하는 주요 타겟은 다수가 아니라 한 사람이면 충분하기 때문이죠. 이들은 여러 사람에게 두루두루 나르시시즘을 보이는 게 아니라 한 명으로 대신 그 한 명을 아주 제대로 착취하는 게 특징입니다. 이런 나르시시스트의 가면을 어떻게 알아보느냐? 이런 나르시시스트는 당신과 1대1로 대화하기 시작했을 때 자신의 과거나 현재를 엄청나게 자신의 일대기를 영웅처럼 묘사합니다. 제가 겪은 경우들로 예를 들자면 마치 자신의 이순신 장군처럼 묘사하거나 주모 혹은 해모수 아무튼 그러한 굉장히 고난을 겪은 그런 사람처럼 묘사하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머릿속으로나 입 밖으로나 신이 내게 얼마나 좋은 걸 주려고 그런 일이 있었나 몰라 얼마나 좋은 걸 주시려고 대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듣다 보면 이런 나르시시스트가 실제로 겪었다고 말하는 일은 유난스럽게 혹은 유달리 대단한 일은 아니고 가벼운 접촉 사고나 살면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인 게 태반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이렇게 말을 하느냐? 이런 나르시시스트는 그런 일을 살면서 겪게 되는 우연이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신에게서 더 큰 보상, 더 큰 이벤트를 받을 만한 자격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마음은 우리가 어릴 때 동화책 결말을 보면서 갖고 있을 수 있는 생각이지만 자라면서 사람은 점차 내가 힘든 만큼 다른 사람, 다른 세상 역시 힘든 걸 깨닫게 되고 정도에 따라 그리 크지 않은 일은 살면서 일어나는 해프닝으로 여기게 됩니다. 만일 정말 큰 고난과 어려움이 닥친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면 그건 긍정의 주문이 되지만 누구나 겪을 법한 일을 두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을 지나치게 영웅처럼 묘사하거나 신화 속 인물처럼 일대기를 과장해서 말하는 사람이라면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유형은 보상 심리가
일반인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매우 크기 때문이죠. 이런 유형은 보상 심리가 매우 강한 나르시스트이고, 이런 나르시스트가 원하는 만큼의 비현실적으로 거대한 보상이 현실에서 실현되는 일은 없기 때문에 이런 나르시스트는 자신의 주변에서라도 순진한 사람 혹은 만만한 사람을 그 대상으로 삼아 착취하려 들고 그걸 정당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르시스트는 그래서 착취를 하고도 조금의 죄책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나르시스트는 머릿속으로 자신은 강렬한 신화 속 영웅처럼 결말에 큰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게 당연한데도 못 받았으니까 어떻게든 신에게서 못 받은 보상을 누군가 대리해서 자기한테 해야 된다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누군가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착취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나르시스트는 순진한 당신을 속이고 가스라이팅해서 착취하는 것을 정당하다고 스스로 자기 최면을 걸어버리죠. 자신이 평소 이미지 메이킹을 한 것처럼 그 이미지 메이킹 그대로 자신을 그렇게 생각해버립니다. 이러한 나르시스트의 피해자가 되기 쉬운 이유는 첫째로 이들은 어느 집단에 가서든 겉으로 봤을 때 매우 좋은 일을 하는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나르시스트는 항상 다수의 일을 신경 쓰고 다수를 위해 자신이 베푸는 일에 관심이 많은 것처럼 포장합니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르시스트는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들의 위선을 눈치챈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주변에서는 그 사람 그럴 사람이 아닌데? 라고 반응할 테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르시스트의 가스라이팅은 오직 한 사람에게만 은밀하게 그리고 심하게 저질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나르시스트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매우 겸손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굴지만 막상 1대1로 당신과 대화할 때는 자신을 매우 거대한 영웅인 것처럼 묘사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통과 의례처럼 겪을 법한 가벼운 접촉사거나 갈등 같은 것도 자신이 영웅으로서 겪는 억울한 고초인 것처럼 말하죠. 자신이 특별한 수호를 받고 있다거나 남들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고 말하죠. 제가 오래전에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뭔가 그 대화가 불편한데 그 대화의 불편함의 이유를 콕 집어서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알게 됐죠. 그 사람이 바로 나르시스트였는데 그것도 바로 이러한 보상심리가 매우 강한 나르시스트였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 남자는 그때 당시 자신에 대해 마치 영웅의 일대기처럼 묘사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남자의 얘기를 듣다 보니 기시감이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이 느낌 아는데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디였더라? 순간 느껴지는 것 바로 드라마 주몽이었습니다. 온갖 고난을 겪고 고구려를 세운 주몽 왕자님 그리고 화살을 열 발 넘게 맞고도 절벽에서 떨어져도 살아남은 해모수 뭔가 이 느낌에서 어떤 반응을 해야 할까? 이걸 해야 하나? 주몽왕자님? 주몽왕자님!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다고 주몽왕자님? 주몽왕자님! 이렇게 해주기는 싫은데 말이죠. 물론 우리 안에는 고진감래 힘든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다 정도의 생각을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이들의 내면은 더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들은 평범한 사람으로서의 고진감래가 아닌 역사 속, 신화 속, 영웅으로서의 커다란 보상. 땅, 재산, 권력, 사람을 지배하고 노예까지 거느릴 수 있는 거창하고 웅대한 보상을 원하는 그런 은밀한, 강력한 나르시스트의 심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유독 겸손하기 그지없는데 당신과 진지한 대화를
시작할 즈음부터 자신에 대해 너무 영웅의 일대기를 사랑한 것처럼 계속 어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게 좋습니다. 이런 사람이 계속 자신의 영웅으로 어필하는 것 자체가 사실 당신에게 닻을 내리려는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나르시스트는 당신에게서 순진하거나 쓸모있어 보인다거나 아니면 가스라이팅을 했을 때 뒤탈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작업을 은밀히 시작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나르시스트가 당신에게 닻을 내리기 시작하고 그 관계가 굳어지면 이런 나르시스트는 당신에게 상상 이상 수준의 보상이라는 이름의 착취와 헌신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말입니다. 당신에게 예의를 차리지도 않을 것이고 은밀히 당신의 아이디어를 빼돌리려는 짓도 서슴없이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겐 자신들에게 그럴 명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운명적 명분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왜냐? 자신들은 언젠가 대업을 이뤄야 할 영웅이고 당신은 영웅이 거쳐갈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살면서 당신에게 함부로 돌변하기 쉬운 나르시스트를 피하고 싶다면 아예 엮이는 일을 하고 싶지 않다면 당신과 가까이 지내기 시작한 즈음부터 당신과 1대1로 대화를 할 때쯤부터 당신에게 자기 자신을 영웅인 것처럼 어필하고 사소한 어려움에도 영웅의 고난을 겪고 있는 것처럼 호소하는 사람을 적당히 거리를 두고 그 사람이 내리려는 닻을 허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 안전을 지킬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스토리텔러였습니다.